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200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43,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쪽도 살펴볼게요. 본넷쪽 관리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72로 8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도 6.55로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해주셨고 2열 폴딩 가능하시고요. 보일쿨 선팅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내쪽 다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 좋아 보이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1열도 보시면 가죽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3,72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네, 위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도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있고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200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